We will soon be arriving at Haman Station.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leaving the train. Thank you.예, 부전에서 6시 17분에 출발한 1951호 무궁화호 열차, 8시 5분에 이곳 하만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이제 진주 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저 열차가 이제 벌교, 조성, 예당, 등량, 보성, 명봉, 이양, 능주, 화순, 효천, 서광주, 광주송정, 나주를 거쳐서 이제 나주 거쳐서 이제 한평, 일로, 그래서 목포에 12시 59분인가 도착하죠. 6시간 반이 넘는 긴 구간입니다. 지금 열차 안에 한 절반, 좌석의 한 절반 이상은 찬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한데, 아, 그래도 6시간이 넘는 주행 시간인데 객차 두 칸, 거기다 동력차 한 대, 여기다가 기관차, 아,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나저나 이제 여기 하만입니다. 하만. 8시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산 중턱에 그 안개가 걸려 있네요. 구름인지 안개인지. 하만에 오랜만에 왔습니다. 하만에. 하만에 이제 이번에 하만에 온 것은 이제 열차는 이제 수단이죠. 여기까지 온 수단이고요. 하만에 그 하만이 이제 그 사실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아라가야거든요. 아라가야인데요. 여기가 옛날에 가야가 아라가야인데 이제 마리산이 굉장히 유명하죠. 본인이 개인적으로 꼽는 고분군 빅3 마리산 고분군 유명한데요. 이 하만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하만역을 통과 지점으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역사 둘레길 코스가 있습니다. 순례길이라고 하던가. 이제 여기서 이제 표준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이제 하만 버스터미널을 기준으로 해서 한 바퀴 도는 건데요. 저는 이제 오늘 기차로 접근하고 또 기차로 떠나기 때문에 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여기로 와야 되는데 이제 분위기 좀 살펴보고 좀 가려고 하는데요. 썰렁하네요. 이따가 그냥 왔다가는 뭐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가게도 없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걷는 건데요. 11.5km에 6시간 반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거기에는 40분간의 박물관 관람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서 이제 그거를 제외하면 6시간 정도. 9시 28분에 ITX 새마을호가 있구나. 10시 43분에 부전 가는 붕화호. 12시 4분에 무궁화호, 13시 51분에 진주 가는 ITX 1031호,
예, 저게 이제 진주에서 서고 다시 진주에서 4시 조금 전에 출발해서 서울 가는 그런 기차죠. 예, 저 기차를 타고 이제 상경할 생각입니다. 예, 이렇게 와봤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뭘 오더라도 뭘 이렇게 좀할 준비를 좀 하고 와야지 그냥 와서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어디 보자. 여기서 진주 방면, 부산, 부전 마산 방면, 서울 동대구 방면, 동대구 무궁화호 두 번이고, ITX가 두번 사는구나. 가보자. 아, 진주에서 3시 47분에 도착해서 4시 7분, 20분 걸쳐서 와서 서울에는 9시, 8시 58분, 거의 9시 도착하는. 무슨 뭐 걷기 코스 뭐 이런 뭐 팜플렛 같은 것도 없나 보다. 아무것도 없네.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는 수밖에 없네. 뭐다 그런 거죠 뭐. 나만 계시니까 이쪽으로 나가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걸어야 되는데 51개의 표지판이 있다던가 뭐 그렇거든요. 이제 그 표지판을 보면서 걸어야 되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방향을 잘 잡아야죠. 저기가 무슨 산성일 겁니다. 저 전면에. 아, 이게 이제, 아, 이게 지금 저기, 저, 이, 저, 가야의 그, 토기 같은 걸좀 형상화한 거네요, 보니까. 자, 여기가 이제 하만읍인데요. 다니는 기차 치고는, 기차의 그, 수치고는 여기 굉장히 잘돼 있는데 이따가 여기 와서 조금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 이제 가장 이상적이죠. 그만큼 여유 있게 이제 움직인다는 얘기가 될 테니까 그게 이제 가장 이상적이죠. 오늘 뭐이 걷기 코스를 걷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 느낌이 듭니다. 여기가 이제 이쪽에서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지금 이제 여러 군데를 거쳐서 이제 마리산 고분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마리산 고분군을, 그 통과하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 뭐더라? 뭐 하여간 거기라고 해서 버스터미널까지 가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제 하여간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죠. 하만역. 이게 지금, 요 삼각형 같은 게요, 이제 토끼의 그걸 모델 한 거네요. 하만역. 아, 어디 보자. 여기 표지판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여기 이겁니다. 아라가야 역사 순례길. 아라가야 역사 순례길. 총 17.6km네. 5km가 아니라 6km네. 6시간 30분. 구간 중간에 포인트도 있다. 지금 하만역에서 출발해서 무진정으로 해서 성산산성을 이제 거쳐야죠. 백산마을, 도동마을 거쳐서 그래서 하만박물관, 마리산 고분군. 박물관에는 아마 지금 아마 문 아직 안 열었을 것 같은데요. 수리를 안 끝났을 것 같은데, 근데 문을 열었어도 지금 오늘은 거기 들어갈 생각은 없고요. 통과를 해야 되니까 남문마을에서 남문 외고분군까지 올라간 다음에 연꽃테마파크, 함중원, 함주교, 버스터미널, 가야시장에서 아랍길을 거쳐서 성진맨션, 함안천, 대사교. 제가 보기에는 이쪽 그 오른쪽 라인은 이제 함안천을 따라서 이제 끝까지 걷는 건데 굉장히 좀 지루한 길이 될것 같습니다. 뭐, 뭐할수 없죠. 번호를 따라서 걸으면 된다고 되어 있네요. 마리산 고분군, 성산산성, 남문 외 고분군, 연꽃테마파크, 무진정, 동산정. 여섯 군데의, 근데 사실은 마리산 고분군이 압도적이죠. 어떤 그 볼거리나 이런 걸로는요. 자, 가만히 있어보자. 제 시계로 아까 이제 8시 5분에 기차가 도착을 했고요. 기차가 중간에 차장님이 바뀌셨더라고요. 8시 14분. 8시 14분에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힘차게 한번 걸어봐야죠.